건조식품 자체가 워낙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말린 과일이라든가 식품 건조시킨 것들에 대한 열풍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시면 지금 보시면 뭐 없던 시절에 드셨던 그런 어떤 건조식품의 느낌이 아니라 네. 갖가지 갖고 있는 영양과 얼마나 또 편하게 즐길 수 있느냐 이런 걸 찾아보시면 네. 건조식품에 대한 인기가 앞으로는 쭉쭉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육류에서 채소에서 심지어 생선에서 과일까지 네. 리퀴브에 들어갔다 오면 식감도 달라지고 그렇죠. 맛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나시는 리퀴브는 네. 저희가 보통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 종류 말리셨잖아요. 오늘 총 8단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 많아지지만 종류도 다양하게 말리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몇 날, 며칠, 일주일 넘게 말리셨나요? 예. 자, 비가 오면 갑자기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6kg이 어디에? 자, 리퀴브로 와보세요. 이게 들어가요?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야. 공간 차지 많이 안 하죠. 그렇죠. 스케치북 한 장 정도 공간만 있으면 오? 6kg이 고객님. 세상에. 하루 반 만에 하루 아주 반 그냥 만에. 식까지 바짝 말려지는데 자, 그러면 네. 하던 일 멈추시고 소리 한번 감상해 보세요. 안에서 뭔가 이렇게 네네네네. 씨까지 다 날렸어 속까지 다 씨가 예, 춤을 추고요 다시 한번 아 정말 잘 말렸다 진짜 이렇게 씨까지 잘 말려야지만 나중에 이거 고춧가루 만들 때 군내가 안 나고요 그렇죠 그냥 빨간 고춧가루를 네. 그런데 모든 식품 건조기가 이렇게 잘 말려지지 않더라고요 리퀴브는요 아랫단에서 요 윗단까지 골고루 골고루 잘 말려진다고 뭐 저희 특허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퀴브 네.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열풍 장치 및 네. 이를 구비하는 식품 건조기 열풍으로 순환이 되면서 말려줄 수 있는 식품 건조기의 기술력은 네. 리퀴브 아니고서는 이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허 받은 기술력이 탑재가 되어 있고 네. 또 하나 좋은 건 예. 저는 열풍 건조도 좋지만 예, 예, 이 안에 순환되는 공기마저도 예. 이것도 여러분 네. 보통 우리가 에어컨이나 이런 데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건조기에도 네. 필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 집에 창문을 네. 닫아도 먼지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환경을 누가 리퀴브 만들어드리니까 에어필터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건마저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뭐 미세먼지다 예, 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겠지만 건조기 안에서의 공기도 제가 필터로 잡아다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과일부터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수분은 날아가지만 보세요. 영양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바삭바삭. 사과가 네네. 바삭, 이렇게 바삭. 바삭하게? 예, 예. 어머? 어머? 이렇게? 네. 바삭하게 말려졌고. 그러니까요. 쫀득쫀득하게도 이런 느낌들이. 네네. 이거 제대로 말린 거죠? 그러니까요. 고객님, 어떤 분이 무조건 딱딱하게 아니요. 때로는 사과칩, 과자처럼, 사과 젤리처럼, 그리고 파인애플이에요. 고객님. 쫀득쫀득하게.